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임마! 그땐가 되는 거야. 너무 쉬운데 이거. 이거 너무 쉽다 레벨. 저 그다음 대사까지 알아요. 오. 그럼 입 닥치고 있어. 그러면 되잖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아니 아까 생활기록부에서 얘 상처 엄청 받았는데 아유 입닥치라며. 아니 생활기록부 안 좋으면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신수진님이 지금 처음이랑 얼굴이 창백해서 뭐야 이런 프로였어? 김동현 씨부터 해도 됩니다. 그래 동현 맞춰도 돼. 그땐 땡땡 되는 거야. 말투 힌트 있는 것 같아요. 그땐 자, 정답을 들고, 자, 정답! 깡통이 되는 거야. 오! 비슷했습니다. 지금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매너 있게. 야, 동현이 형이 누굴 가르쳐 주네. 와. 깡통과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무서운 거. 무서운 거? 뭐가 제일 무서워? 예린이는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엄마? 잠깐만.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려면 그땐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가? 엄마가. 예린아. 조포? 오! 깡패? 자. 아무리 깡통이가. 정답 들고. 뭐 어디서 터진 거예요? 엄마가 왔어요? 자, 정답. 정답. 깡패.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자, 예린. 와. 몇 번 깡패가 되는 거야? 아, 뭐야? 자, 객관식이에요. 아, 저기. 아, 진짜. 자, 객관식입니다. 근데 네, 요게 이런 게 매력적이었어. 아, 김동현 정답하고 정답. 정답. 있었어. 3번. 깡패. 3번 깡패가 되는 거야? 오, 3번. 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냐 임마. 그땐 깡다구가 되는 거야. 아, 땡. 아, 야, 이거 생각난다. 정답. 7번. 어? 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깡총깡총 뛰는 거야. 깡총깡총. 자, 깡총깡총. 잘한다. 그 전에도 번호가 많아요. 정답. 정답. 1번 깡패. 1번 깡패. 오히려 그럴 수가 있어요. 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니만 그땐 이수근이 되는 거야. 킥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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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있어. 와! 있어? 어, 거의 왔나보다. 짠다, 애드립 짠다 야. 지금. 몇 번? 이게 없다, 이게 없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나는 애드립 된다. 빨리, 빨리. 나는 애드립 된다. 할 거 없어, 이제 할 거 없다. 나도 순정이 있다. 어, 나왔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임마 그때 깡소처럼 하시는데. 그때 깡소처럼 하시는데. 오, 라임 좋았어, 아주. 정답, 오, 다 왔습니다. 38번. 아, 38번. 38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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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나야, 나도 순정이 있다. 38번. 38번.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때 38 광땡이 되는 거야. 덕후네. 제발 빨리 맞춰주세요. 제발 맞춰주세요. 정답 5번. 5번.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임마 그때는 깡패. 오. 어머니가 되는 거야. 엄마! 엄마! 몇 번이야 이거? 그냥 백 몇 번 해봐. 애들이 좀 보게. 오케이. 아, 진짜 아니야. 재밌어. 빨리 자. 아까 안 한 번호가 있어요. 아, 누구예요? 총 10번까지 있습니다. 어, 정답. 정답. 어, 10번. 여, 여기는 10번. 여기는 난 10번. 여기 10번. 2번. 8번 안 했어. 8번 했어. 8번 해. 10번, 8번. 저 8번이야. 10번, 8번. 자, 10번.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아니면 그때는 깡깡깡깡깡이 돼. 깡깡깡깡 좋아해요. 깡깡깡깡 진짜 번호가 있나 봐. 예린팀, 자, 8번. 답이 있는 거야? 답이 있나 봐. 깡패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 보여줘 그거.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임마 8번. 8번.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정답! 8번이야. 8번이야. 8번이야.
아, 맞아요. 별로 맞아 있어요. 맞아요.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대단하다, 이철이. 이 다음 대사 뭐였냐면 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내 깡패처럼 넘치라도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 대사가 또 며칠 지나고 화라나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다 든다. 잠깐만 뭐 하세요? 어머니. 빨래 널어? 빨래 널신다. 너무 젖어서.